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번에는 전필 선생님 바람기 많은 남자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네. 이번에는 그러면 이 도화살, 도화살이라고 하죠.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의 또 특징이 있을까? 도화살이랑 홍염살이랑은 솔직히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한데 대신에 홍염살은 막 활발해서 끼를 분출을 못하면은 내가 답답해서 죽는 스타일이지만 도화살은 주위에 사람도 많이 끼고 그 인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면에 좀 외로움이 많아요.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있다가도 자기 문득 외롭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조금 오래 사신 부부나 오래 사귀신 커플 있잖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사주에 좀 도화살이 많으신 분들은 결혼을 했거나 요새는 왜 조금 어리거나 뭐 나이 있거나 요새는 결혼 안 하고도 같이 많이 살잖아요. 도화살 많이 끼신 분들은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부부더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거나 같이 사는 사이로도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. 지금 도화살이랑 홍염살을 크게 차이를 좀 보면 홍염살은 자기가 좀 관심을 꼭 받아야 되는 좀 관종인 거고 조금 어디 나가면은 일단은 내가 나 이쁜데 나 이쁜 거 사람들이 알아주네 이런 걸 즐기는 스타일. 도화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사람이 주위 꼬이는 거를 좋아하되 좀 외로움을 많이 타요. 외로움을 많이. 도화살 가진 좀 사람들은 좀 외로움도 많이 타는데 근데 또 주변에 이성은 좀 많은 편인 거예요. 그렇죠. 왜냐면은 이성 둘 홍염살이나 도화살이 이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. 대신에 조금 약간 좀 성격의 좀 차이, 그런 활발함과 조금 내성적인 거. 그래서 조금 직업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홍염살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은 조금 많이 즐기잖아요. 네. 연예인이나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. 네. 그리고 도화살 같은 경우는 조금 막 그 미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그럼 이 도화살이나 이 홍염살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? 아니면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? 이게 뭐 살아가면서 자기 성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주에 껴있는 것도 무시는 못해요. 그래서 사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주도 영향을 보신다고 보면 돼요. 지금 도화살 제가 좀 알고 좀 제가 뭐 저도 대충 본 거는 도화살 있는 여자 좀 관상적으로 좀 보면은 뭐 흰 피부에 애교살 있고 처지고 약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? 그게 관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관상 보시는 분이랑 또 저희랑은 틀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상담하다 보면은 굳이 그렇게 안 생기신 분들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이 도화살을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젊은 층들이 도화살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도화살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. 올리는 방법? 네, 도화살을 없는 사람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있어요. 이성한테 인기를 끌 수 있게 하거나 관심을 받게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. 그런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의뢰받았을 때 부적 같은 거는 있거든요. 나비인데요? 다 틀려요. 그게 부적을 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틀려요. 좀 내려올 때마다 이제 틀리시거든요.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려줘라. 약간 좀 그런 게 틀려요.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뭐라 그래야 되지? 만들면서까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셔서 오신 거니까 그것도 고민이시면은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세요. 콜센터 아니에요? 아니요. 콜센터 아니에요? 지금 이 도화살이랑 홍염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도화살이 있는지 홍염살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가진단 방법? 첫 번째 내가 관심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좀 간단히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일단은 두 가지가 성격 빼고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잖아요. 네네네. 일단은 제가 느껴본 결과 주위의 시선은 정말 많이 받아요. 주위의 시선도 많이 받고 어디 나가면은 자기가 일단은 이건 도화살보다 홍염살이 더 저기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우선적인
그런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가 일단 최고여야 돼요. 그런 거 왜 그 있잖아요. 같이 다니다가도 아니면은 뭐 커피숍 이런 데 가서도 옆에서 뭐 하는 얘기 듣거나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꼭 그런 물이 하나씩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런 분들은 조금 보면은 어김없이 조금은 사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선생님은 저요? 저는 맨날 쭈그려서 다녀서 그런 게 없어요. 쭈그리시. 네. 쭈그리시.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